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조만간 상장하는 기업이죠. JL M&S의 이영진 대표님과 함께 상장 전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믹싱 장비 전문 기업으로 JL M&S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간단하게 믹싱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말 그대로 소재를 섞어주는 장비를 뜻하는 게 믹싱 장비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소재를 고객사가 원하는 상태로 슬러리가 됐던 이제 이런 어떤 형태로 만들어주는 공정의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극도 있고 음극도 있고 분리막도 있고 전해질도 있잖아요. 그 다 섞어야 됩니까? 네, 다 섞습니다. 다 섞어요? 네. 그럼 이제 주로 셀 업체가 주로 섞습니까? 뭐 재료 업체도 다 섞습니까? 일단 분리막하고 전해질은 각 소재 업체, 네, 소재 업체들이 네. 다 섞고요. 네. 그다음에 셀 메이커들은 이제 집 전체에 바르기 위한 슬러리만 섞습니다. 지금 저희 이영진 대표님 저희 채널에 나와서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자세하게 믹싱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게 있는데 믹싱 장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에 올라가는 링크 통해서 믹싱 장비에 대한 전반의 내용들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 오늘 IPO 하시기 전에 이제 나오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장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4월 1일부터 IR이고요. 네. 그리고 4월 16일 이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 공모 기간이고 네. 4월 말일 상장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가 어떻게 되죠? 18,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합니다. 4월 1일부터 기관 투자자 IR 네, 하신다고요? 그때 뭐 좀 쭉 이렇게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열심히 해야죠. 작년도 매출 나왔죠? 네. 얼마 했습니까? 1,430억 정도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한 600억 정도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배 이상 늘었네요. 네. 왜 그렇게 는 거죠? 많이 일해서 그렇죠. 많이 수주를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수주를 많이 받으셨다고요? 지금 누구랑 어디에 주로 많이 공급을 하십니까? 주로 저희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노스볼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중 그 각 그 고객사별로 매출 비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외사가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인식 기준으로 매출이 매겨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올해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수주잔고 합산해서 보다 보면은 거의 세 회사 다 비슷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익률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 매출 인식 기준이 납기가 인도가 돼야 돼요. 고객사한테 인도가 예, 네, 인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원가는 또 미리 들어가는 부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미리 들어가다 보니까 네.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 고객사가 뭐 그걸 다 회사가 이제 엔지니어로 양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다. 열심히 벌어야죠. 지금 그 아까 삼성, LG 그리고 노스볼트 쪽으로 주로 공급하고 계신데 거의 비슷하게 이제 공급하셨다고 이제 얘기하셨거든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비중으로 치면 네. 그 믹싱 설비가 제가 과거에 듣기로는 굉장히 등치가 크고 또 사람들이 그 설비가 인도되는 가서 뭐 현장에서 뭐 이렇게 조립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해외에 많이 설치되죠. 거의 다 해외입니다. 거의 다 해외. 네. 어디에 합니까? 저희가 법인이 4개가 있는데요. 네. 스웨덴하고 그다음에 헝가리, 네. 유럽에는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북미 쪽에는 미국하고 캐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제 고객사 사이트가 있는 곳들에 다 법인 차려놓고. 네, 물론이죠. 그렇게 하는 네. 거군요. 1년에 이렇게 되면은, 많은 수의 엔지니어들이 해외로 나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몇 명 정도로 나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전체 직원 몇 명이고, 한 몇 명 정도가 어디? 거기에 저희 300명 중에 50명씩 다 찢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 협력사들도 있을 거고, 주로 한 사이트에 하게 되면, 최근에는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나가는 것 같아요. 10명에서 20명. 네. 그럼 나머지 현지로 나갑니다. 그중 일부는 이제 순환 로테이션을 하면서 1년 내내 거기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그 믹싱 장비 경쟁사들이 어쨌든 상장사가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믹싱 장비를 한다고 하는 회사들 두 곳이 이제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그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M&S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전체적인 베리에이션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업 분야도 가장 넓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분야도 훨씬 넓습니다. 기계 종류도 훨씬 많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저희 경쟁사 지금 두 곳 같은 경우는 습식밖에 아마 안 해봤을 겁니다. 주로. 그러는 건 거의 배터리 셀 중심으로만 한다는 거죠? 네, 셀 중심으로만 해봤기 때문에 특히 한 군데는 셀만 했고요. 네, 셀만 했고 한 군데는 이제 제약바이오도 했는데 저희는 원래 회사 시작 자체가 약이나 이제 그 고형제, 타이레놀 같은 그런 알약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럼 파우더 섞는 게 원래 저희는 시작이었거든요. 분말들 섞는 게 중심이었던 네. 거죠. 건식. 네,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브라운관 할 때 페이스트 섞는 거는 지금의 슬러리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룰 수 있는 소재가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은 파우더랑 그 슬러리랑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형태 변화를 주는 게 저희는 굉장히 쉬워요. 경험이 그만큼 있다. 네, 맞습니다. 회사 몇 년도에 설립하셨죠?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86년도고 86년도고 네, 실제로 회사가 존재하기 시작한 건 81년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때부터 네. 뭘 섞는 거를 이제 주로 많이 하셨다라는 거. 과거에는 섞는 거는 실은 크게 그렇게 비중은 차지 안 했는데 네. 그런 파우더들을 코팅하는 기술이나 파우더를 건조시키는 기술이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병원 가면 이제 오토클레이브라 그래서 멸균하는 맞아요 있잖아요. 예. 저희 원래 주 제품 멸균기였습니다 한때. 아. 네. 그래서 스팀도 달았었고 예. 가스 멸균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뭐 어떻게 보니까 업황이 배터리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제약 쪽이 훨씬 더 비중이 높았었어요. 제약 쪽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물성 자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쉽다 보니까 지금 뭐 저기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도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쪽에 뭐가 있나요? 저희는 이제 추진체, 화약 것들. 그것도 가루 겁니다. 가루니까요. 네. 아, 가루기도 하고요. 네. 궤도 습식기도 있습니다. 아, 궤도 습식기도 있습니까? 그렇군요. 지금 배터리 매출이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요? 지금 99%입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그 비중도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그 절대 매출액도 올라가겠지만 지금 작년에는 한 20% 정도가 그 다른 분야에서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다른 경쟁사들은 없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객사 포트폴리오, 네. 산업군 포트폴리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거 하는 데는 그러면 제일 M&S밖에 없습니까? 국내는 저희밖에 없고요.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유니크한 산업이잖아요. 산업 네. 자체가. 전 세계 3개에 있는 데는 어디 나라에 있는? 미국하고 스위스 있습니다. 거기도 다 뭐 이런 국방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하는 네. 회사들이에요? 거기는 배터리 쪽은 안 하고? 아 원래 저희 같은 믹서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다 시작은 식품제약이에요. 네, 이게 셀 쪽 오면서 이게 워낙 이제 믹싱 장비가 돋보여서 그렇게 된 거지. 네. 네, 몇 년 전만 해도 사양 산업이었습니다 거의. 아, 네. 라면 스프 섞고 뭐. 네 맞습니다. 인구가 늘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는 산업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배터리가 터져서. 네 맞습니다. 근데 우주 추진체라든지 이런 화약 섞는 것도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뭐 그쪽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약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 저희도 시장 예측을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지금 이번에 상장하시는 자금. 이 그럼 상장할 때 조달하는 자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400억 정도, 350억에 4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조달하시면 그 돈으로 뭐 하세요? 저희가 갑자기 수주량이 늘어서 운영 자금이 많이 네, 운영 자금이 좀 많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자재도 다시 해야 되고 사람도 길러셔야 되고 네, 그렇죠. 투자 계획은 따로 없으시고 지금 김해 공장도 작년에 또 증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또 추가 증설 계획은 있습니까? 물론 계획은 있는데요. 아직 뭐 지금 이 조달 자금으로 다 하겠다라기보다는 조달 자금을 일단 운영 자금 먼저 해결을 하고 다음 스텝을 좀 밟으려고 합니다. 지금 공장이 어디 있으세요? 김해와 이천에 있습니다. 이천에? 네. 이천하고 김해. 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평수로 치면은 합치면은 제가 알기로
15,000평에서 20,000평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두 개 다 합쳐서요? 네네. 2천에 어느 정도나 크기죠. 그러니까 7,8,000평 사이로 비슷한 규모로 있습니다. 각 공장 하나씩. 네네네. 공장이 몇 개나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 안에 김해에는 공장이 세 개가 있고요. 네. 7,000평씩이요? 7,000평씩이요? 7,000평 다 쓰지는 않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다 쓰지는 않고 저희가 그냥 배터리 공정에 좀 맞게끔 이제 잡다 보니까 폭을 한 20m에 길이 한 100m짜리 공장이 김해에 3개 정도 있고요. 네. 이천에는 한 3개 반 정도 있네요. 김해 공장은 언제 증설을 새로 하신 거예요? 재작년, 작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속 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천으로만 하면 좀 부족하니까 네. 김해에도 더 늘리겠다. 네, 이천이 실은 사람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아, 그래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반도체 쪽으로. 김해로 하면은 김해는 이제 거기 아래 조선소가 있잖아요. 중공업들이 단지가 있어서. 네. 그렇죠. 아. 플랜트나 이제 화공 플랜트나 조선업 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그럼 김해로 가신 겁니다. 사람도 있고요. 저희가 물량이 대부분 다 부산으로 가요. 그래서 배로 실어서요. 네. 네. 부산에서 이제 배로 실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쪽에서 출발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인근으로 좀 잡았습니다. 물류비도 아낄 겸해서요. 그러면 지금 거기 이천과 김해의 그 공장에서 네. 풀 가동했을 때 네. 매출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몰리지 않고 네. 정말 딱 타이밍 좋게 네. 균등하게 따박따박 하면은 네. 정말 노력하면은 한 지금 공장에서 4천억까지? 4천억이요? 네,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지금 작년에 이제 매출 1,400억 정도 하셨고 네. 올해 매출 목표는 어느 정도나 잡으셨어요? 아, 올해가 한 3,500억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수주 잔고는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3,033억 원입니다. 저희가 23년 수주 잔고가요. 아, 그럼 올해 또 추가되는 거 더 하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3천 얼마요? 3,033억이요. 그러니까 매출 목표가 얼마라고요? 3,500억 이상. 네. 3,500억 이상. 네. 네. 조만간 바로 또 증설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짜낼만큼 짜내보고. 아, 일단 네. 최대치를 한번 가보시고. 가봐야죠. 그래서 업황에 대한 좀 민감한 좀 관측이 네. 필요하실 것 같은데 뭐 지금 고객사들이 그래도 증설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잘 하는 기업이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약간 다운텀 같은 시그널이 있어서 네. 그쪽은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예, 지금 뭐 최근에 캐즘 얘기 많이 하죠. 예. 네. 일단 한 3년 동안 정말 급속도로 왔는데. 과거 3년이요? 네. 네, 네. 정말 급속도로 왔고. 향후에 실은 이 CAGR 전혀 틀려지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하고요. 아, 그래요? 물론 좀 젖어지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대선도 있고. 아, 그쵸. 예.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 배터리를 적용을 해야 될 분야는 자동차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자동차 말고도 있죠. 자동차만큼 큰 시장도 있고. 어디? ESS 같은. ESS. 예. 네, 네. 근데 배터리 적용해야 되는 분야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엄청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또 있죠. 예, 네, 목표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네. 계속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네. 중장기적으로 이게 좀 느려지는 거지. 네, 갑자기 다운돼서 뭐 멈추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지금 올해 3,500억 정도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이제 또 더블 스코어 이상 가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한 3년에서 5년 뒤에 회사는 한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성장을 했을 거라고 예측을 네. 하십니까? 네, 일단 제 개인적인 목표라고 할까 아니면은 회사적인 목표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업황으로 봤을 때는 5천억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천억이요? 5천억. 네, 5천억은 가야 되고 네.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 부분을 잡지 않으면 실은 네. 5천억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을 생각이고요. 이익률 그 정도 높이려면 어떤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까? 저희 경쟁사인 두 곳과는 좀 다른 비전을 좀 보고 있는 게 실은 셀메이킹에만 좀 너무 얽매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회사에서 사업 분야를 좀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중에서는 뭐 저희가 원래 잘하던 제약식품 쪽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방산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배터리 쪽에만 너무 이렇게 매진을 하다 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좀 너무 이제 회사 영업이 자체가 힘들어진 경우를 한 최근 몇 년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좀 잡아가는데 좀 중점적으로 잡고 싶고요. 지금 작년에 방산 쪽에서 한 300억 정도 했나요? 아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요. 없었습니까? 예. 네, 작년에는 없었고, 실은 제가 뭐 수주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작년보다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올해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럼 내년도 한 이맘때쯤에 봤을 때, 여기 이 섹터에서도 이렇게 매출이 나왔네 정도로 볼 수 있는 뭔가. 네, 일단 이게 인도 기준이다 보니까, 네, 네. 저희가 수주 기준으로 보면은 좀 더 좋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인도 기준이고, 인도 시기는 저희 같은 이제 프렌트 업체는 실은 건설 일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조금 밀릴 수도 있고 뭐 좀 네. 당겨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실은 뭐 저도 23년 매출 원래 목표로 잡았던 거는 이거보다 높았어요. 네. 높았는데 이제 저희 건축에 워낙 흔들리는 업이다 보니 건축 일정 딜레이되면 저희도 같이 매출이 넘어가 그렇죠. 버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쟁사들이 하기 힘든 어떤 아까 그 건식 같은 경우는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없거나 네. 제일 M&S만 할 수 있는 사업군이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 저희가 좀 더 잘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건식 정극이 뭐 앞으로 이제 퓨처에 대해서 네. 뭐 일부에서는 연소식 믹서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들이고 사실 그거보다는 네. 뭐 테슬라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건식 이 공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현재 상황이나 회사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이게 연속식 믹싱이랑 건식 공정은 틀려요. 그러니까 뭐 분리막처럼 연속식 믹싱을 건식으로 뽑아내는 경우에는 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네네. 실은 셀메이킹은 훨씬 더 많은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일단 연속식은 저희도 뭐 과거부터 많이 접해보기도 했고 네. 지금 설계도 끝내놨는데 네. 저희는 보통 주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선택을 안 하면 네, 선택 안 하면은 저희는 안 만들거든요. 네. 근데 데모 장비를 만들까도 솔직히 고민은 좀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작년 재작년 뭐 계속 과제도 네.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연속식은 저희는 좀 선호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속식은 그 잡채인지가 힘들어요. 잡채인지라고 하시면 한 라인에서 여러 가지 기종을 생산하기 힘들어요. 아, 네. 전용 라인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네, 거군요. 네, 계속 그 기종의 슬러리를 똑같이 계속 생산할 거라면 추천을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면 좀 저는 좀 비추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건식인 경우에는 건식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아 건식은 네네. 이쪽에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네. 조만간 뭐 시제품 얘기도 나옵니다만 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경쟁사 대비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전극 그 건식 쪽에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말이나 파우더 뭐 식품이나 바이오를 달아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거죠? 네 아무래도 저희는 그 파우더를 섞는다는 게 그렇게 크게 부담감이 없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셀 회사들이 고 기술 뭐 건식 전극 위에 지금 끈적끈적한 걸 바르는 게 아니고 가루 같은 걸 올리는 거를 아 가루를 그냥 올리면 절대 안 붙기 때문에 예, 예, 예. 걔를 붙을 수 있게끔 해줘야죠. 뭘 좀 넣어서 이렇게 어쨌든 끈적끈적한 이게 아니고 기존에 조금 약간은 좀 가루가 아니면 뭐 건식 전극을 하게 되면 일단 네. 소재부터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네.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 실제로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셀 쪽에 어떤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저희가 습식을 하게 되면 네. 양극에서 유기용매를 쓰거든요. 네. 근데 그 유기용매를 휘발을 시켜요. 그렇죠. NMP 회수를 네. 시키는데. NMP 회수를 하게 되는데 실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험하죠.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거든요. 돈이 들어갔는데. 네. 아, 그 돈이 들어간 걸 아끼기 위해서? 네, 아껴야죠. 건식으로? 네. 파우더에 뭘 섞어서? 네.
바꾼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언제 진짜 바꾸긴 바꾸나요? 언제 정도에 바꾸? 그런 테스트는 안 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회사로 오는 것 중에 네. 그런 활물질에 대해서 건식으로 한번 좀 하고 싶은데 뭐 좀 파일럿 라인 설치를 위해서 뭐 장비를 좀 달라라든가 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까? 그런 문의 많이 없죠. 문의만 옵니까? 아니면 실제로 넣은 적도 있습니까? 아, 현재는 넣은 건 없습니다. 그럼 그거 가는 거는 언제 정도 뭐 예측 아 뭐 한 우리가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정도에는 그거 한 달 두 달 정도 나가겠구나 이런 예측은 합니까? 실은 파일럿은 네. 굳이 저희한테 안 사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그럼 파일럿은 뭐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실제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언제 정도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발주 나오면 내년이거든요. 네. 올해가 벌써 3월이니까 예. 내년 내후년은 돼야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그래도 네. 보통 처음 전국 건식 전국 나와서 한 10년은 걸린다고 했는데 미니멈 2, 3년은 걸리고 굉장히 많이 다 건식 전국으로 바뀌면 엄청난 그 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소재 다 바뀌어야 되니까. 아, 다 바뀐다기보다 활물질은 그대로일 건데 나머지들이 바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어디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서 준비하고 있어요? 건식 전국을 굉장히 밀어가지고 잘 포지션한 기업이 일단 테슬라가 있죠. 네, 그렇죠. 아, 테슬라가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전에 그 미래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어지간한 배터리 셀 메이커들은 전부 전국 공정 건식 공정을 지금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했지만 처음 나왔던 얘기 그런 얘기가 처음 나왔던 2020년입니다. 그렇군요. 2020년 경에 3년 전에 네. 나온 거군요. 근데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면은 지금 건식 믹싱 공정에 일가견이 있는 JLM&S는 꽤 좋은 방향으로 회사의 그런 어떤 환경이 펼쳐지는 것이군요. 네, 어느 정도 믹서 타입도 이미 있고요. 배치로 하던, 네, 연속식으로 하던 이제 그거는 고객사 선택이긴 한데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2, 3년 뒤에는 장기 아까 제가 장기 플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장비만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소재에서 결과물까지 맞추는 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셀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고객사가 주로 문의하면은 얘를 이제 이 파우더들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혼합을 하고 싶다 근데 그거에 대한 믹싱 후에 퀄리티 기준이 어디까지 된다 이게 명확하게 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러니까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대표님이 느끼는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뭡니까? 그리고 그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라기보다는 이 업에 대한 리스크가 아마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같을 건데 업이라는 거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연관된 모든 업체들 설비들, 네. 회사들 예, 예. 왜냐면은 이렇게 커진 지 다들 얼마 안 됐거든요. 아, 모두가? 네.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인재 부족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기계를 만들고 길을 가서 이제 엔지니어링 시공도 하고 설치도 하는데 실은 그 부분이 좀 엔지니어 양성하는 게 좀 많이 힘든 것도 사실이고 네. 저희가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업하고 일하는 형태가 실은 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틀립니까? 많이 딥다이브를 해야 되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엔지니어링 분야라든지 뭐 잘 아시는 이제 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있죠. 뭐 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네. 네. 뭐 큰 엔지니어링 기업들하고는 일하는 타입 자체가 좀 많이 틀려요. 그리고 워낙 힘들기도 하고 이게 이 터널을 지나야 좀 할 만한 엔지니어로 성장을 하는데 그 터널을 뚫기가 참 힘들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배터리 모든 공정 중에 저희가 설치가 제일 힘들어요. 덩치가 커서 그렇죠. 덩치도 커서 그렇고 저희는 현장 비중이 워낙 높아요.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용접하고 자르고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최소화하려고 지금 뭐 저희 말고도 저희 경쟁사들도 다 그걸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어떻게든 현장에서 일은 해야 돼요. 예, 네, 이게 보통 FA 이제 FA 설비들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저희는 플랜트에 가깝다 플랜트 보니까 네. 그 부분도 있고 모든 저희 이제 급한 공정 말고 이 셀 메이킹하는 모든 공정 중에 실은 저희가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분야다 보니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렵죠. 그런 부분들 다 잘 극복하셔서 아까 얘기한 중단기 목표인 매출 5천억에 이익률 10% 이상 맞추는 거 좀 잘 하시면 좋겠고 고객사는 좀 더 확대 안 하십니까?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실은 되게 많아서 아 네, 근데 고객사를 좀 막 늘려도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막 늘리게 되면 실은 그 고객사가 셀을 잘 만드는지 예, 뭐 작년에 그런 사건들 많았잖아요. 뭐 한다고 했다가 망한 회사들 네, 말씀이시죠. 예. 그러네요. 네. 그 영국에 있는 머시기 뭐 브리티시 볼트라든지 뭐 최근에 리비안도 그렇죠. 리비안도 그렇고요. 네. 아, 그 달라고 한다고 다 주면 또 문제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 물린 기업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참 운이 좋아서. 네. 아, 그런 거 잘 선택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해외에 나가는 인력들도 워낙 많고 여러 가지 특수 공구나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겸사해서 이제 국내 장비 기업들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해서 공동으로 같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움직임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목표가 좀 있으시다면요. 일단 과거에는 영업적인 컨소시엄만 좀 했었어요. 모든 회사들이. 네. 근데 이제 그 특히 해외 나가서 워낙 설치비가 많이 드니까 비중이 너무 높아지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쉐어해 가면서 하자라고 일단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실은 막상 이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네. 각 공정마다 이제 각자 도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있는데 뜻은 있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다 뜻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력을 인프라를 공유하고 저도 굉장히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네, 그렇죠. 편인데 네. 실은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레벨 3 정도 되는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근데 어느 공정에서 레벨 2밖에 안 필요한데 근데 그거를 쉐어를 하자니 네, 누구는 이득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또 손해가 네,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요. 그게 잘 맞는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 여기까지 JLM&S 이영준 대표님과 함께 IPO의 어떤 포부와 회사의 중단기 비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상장 대박나시길 기원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경영과 실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